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가요.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달. 달마다 좋은 달. 해마다 좋은 해. 해마다 좋은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슬픔이 일랑은 저 바람 속에 모두 다 날려버려요. 외로운 사람, 친구를 얻고 이별한 사람, 사랑에 찾는 그런 인절 나누어 그런 마음을 보듬어 우리 같이 살아나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좋은 날이지. 달마다 좋은 날이지. 해마다 좋은 해지. 아픈 사람은 병이 다 낫고 가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그런 인정을 나누어 그런 마음을 보듬어 우리 같이 살아나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날마다 좋은 날이지. 달마다 좋은 날이지. 해마다 좋은 해지. 모두 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이 올 거라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노래하는 진행자 김정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쪽 남쪽 나라에서 씨앗을 물고 온 제비. 제비 같지 않은 제비. 제비 박성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새 봄에도요. 네. 금빛 꿈을 전해드리고 싶은 가수. 오늘은 여러분들의 봄처녀 가수 금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비와 봄처녀가 만났어요. 네. 그래요. 정말 올겨울 유난히 추웠는데도 와 드디어 네, 왠지 따뜻한 기운이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입춘도 네. 지나고 설도 지나고 이 여심의 봄이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들 지금 배경 보세요. 봄이잖아요. 네. 저 배경 안 봐도 돼요. 네. 내 옆에 봄이 아. 벌써 두 꽃이 아하. 펴 있잖아요. 어머나. 두 꽃에 제비도 네. 왔으니까 봄이 아하.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박씨를 네. 갖다가 이게 잘 던져줘야 되는데 부자 되라고. 그러니까요. 저 금유나가 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봄이 오는 게요. 네. 여자의 마음에서부터 이 봄이 오는 시작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오늘 저 여러분 봄처녀 제오시네. 오늘 어떻게 저도 좀 봄처녀 같아요? 범범범범 봄이었어요. 아, 알겠어요. 네. 두 분 다 봄처녀 맞아. 아, 봄이 오니까 너무 설레가지고요. 네. 여자만 설레지 않아요. 남자도 봄이 네. 엄청 기다려지는 아하. 시기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네. 네. 봄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남자들은 또 가장으로서 네. 네. 그 시첩 시작을 잘 아하. 이어나가려고 네. 많이들 기다려요. 우와. 그리고 또 집에 네. 있는 어머님 아니면 또 이제 장가 가시고 아니면 집에 있는 여성분들 또 대청소 하신다고 털이게 들고 막 터시잖아요. 그렇죠. 자, 주부님들 힘드신 일 있으시면 네. 저를 불러주세요. 무거운 건 제가 날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제비기 때문에 네. 박씨를 하나씩 물어다 네.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옛날에는 제비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 성호 씨 말 들어보니까 요즘 제비는 괜찮을 듯해요. 그런가요? 네, 필요할 때 부를게요. 네. 박씨를 갖다 물어주는데. 그러니까. 물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진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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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맛있는 보글보글 네, 된장국 냉이 넣어서 한번 먹어보고 네, 또 달래 무침해서 이렇게 김에다가 밥을 하얀 밥 얹어서 싸서 먹어보는 그런 식탁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맞아요. 이 새 봄이 되면은 네. 새로운 계획을 항상 세우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병화 시인의 그 해마다 봄이 되면 이라는 그 시의 말처럼요. 아, 항상 부지런해라. 와, 항상 네. 새로워라.
와, 항상 네. 꿈을 지녀라. 어머나. 이 말에 따라서 좀 네.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다시 한 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항상 부지런해라. 아, 네. 그리고 항상 응? 새로워라. 새로워라. 그리고 항상 네. 꿈을 지녀라. 아, 차, 너무 나네. 멋진 말이잖아요. 딱 나야. 그러게 나. 말이에요. 왜요? 네. 왜요? 네. 왜요? 내가 맨날 그렇게 살고 있거든.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저도 진짜 2021년에는요 네, 네, 이 네. 말처럼 부지런하고 항상 새롭고 항상 꿈을 잃지 네. 않는 그런 삶을 네.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몸의 시작. 우리 유나 씨 생각이나 마음처럼 네. 그리고 그 책처럼 네. 우리 여러분들도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그래요.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저희 힐링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도 부지런히 봄 기운 안고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캠프 김정선의 날마다 좋은 날. 자, 오늘은 어떤 노래죠? 진시몬의 둠바 네. 둠바. 우후, 그래요. 네. 자. 따뜻한 기운 안고 달려갑니다. 살다 보면 힘이 들겠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었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에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했지. 나를 보내서 너 힘겨웠지. 저희들 갑니다.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에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 더 소중했는데.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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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말아.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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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그때처럼.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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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야 당신의 영혼. 봄기운을 느껴서 그런지 네. 전 등에서 땀이 나는데요. 자, 그건 땀이 아니고 식은땀이고요. 네. 아유, 왜 그러세요? 우리 본격적으로 네. 이제 이마에서 땀이 나고 이 볼에서 땀이 나는 그런 타임이 남아있죠.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이제는 다 아시는 시간 파워풀한 댄스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함께 자, 출발! 내려온 날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렸나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잎 쩍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먹으러 후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꼭 내려온다 몸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날이 온다 동네 같은 한달이 손님 같은 깃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온도 서란 백색 경은 잔디 꼬리 왕국에 흩치고 주홍장 벌리고 자라해 꽃뚝성 홍에게 헌소리 산천이 지덮고 잔디 꼬리 왕국 그 시절 그리워하며
자, 기대하는 또 예, 노래하는 시간이 있죠? 네. 네. 사랑의 송송송 센터. 네,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무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게 사랑의 네. 송센터가요. 요즘 핫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신 네. 그 시청자분들이 하는 말이 네. 한참 즐거워 보려고 하는데 끝날 때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다음에 네. 또 기다려지는 네.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해가지고 네. 나 지금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요? 네. 네, 좋다는 소리네요. 네, 좋죠. 자, 오늘은 우리 이렇게 노래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소프라노 계족살이 깨꼬리 봄의 특집 봄의 여신 펀펀 클래식의 주인공 가수 정진욱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와 요즘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펀펀한 클래식 단장 소프라노 정진욱이 날마다 좋은 날에 출연을 한 오늘 진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아우, 역시 이러니까 들려져, 그죠?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제가 네. 시청하면서 네. 진짜 맨날 따라 불러요.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또 네. 자, 인사를 해 주셨는데 우리 뭐 요즘 뭐 네. 우리 정진욱 씨는 정말 이 대전 충남 지역에서 네.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저보다 더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달력 보면 나오잖아. 달력 보면은 네. 그 녹색병에 딱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네. 우리 정진욱 가수님께는 네. 정말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뻔뻔한 클래식 오페라 단장.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사실이시고. 네? 그다음에 산소 소주 모델. 모델까지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계족산 여신. 이건 정말 궁금합니다. 네. 등등등 정말 네.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다 사실은 그쵸? 다 좋아하는 수식어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다 달라가지고요. 네네. 근데 아마 다들 노래하시니까 네. 노래 딱 끝나고 나서 예뻐요. 왜 이렇게 날씬해요? 이 소리가 좋아요? 아니면 노래 너무 잘해요. 이 소리가 좋으시겠어요. 네. 노래 너무 잘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수식어도 다 좋은데 이제 네. 제가 또 신곡도 내고 했으니까 멀티 가수? 네, 이제 가수라고 좀 불리고 싶은데요. 멀티 가수 정진욱 씨. 네. 너무 좋은 정진욱 것 같아요. 가수님으로. 네. 정진욱 가수님. 딱 네. 이렇게. 확실히 노래하는 사람은 네? 그 노래할 때가 또 이쁘잖아요. 자, 그 가수가 알고 싶다. 음흠. 이 가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대 출신이고요. 자, 2012년 뻔뻔한 클래식이 디바로 등극. 좋습니다. 그때는 취임새 좀 넣어주세요. 자, 계족산의 숲속 음악회를 네. 펼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게 된 오페라 팀의 단장이시죠. 너무 멋있어요. 자, 리액션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클래식과 개그의 만남. 클래식과 개그의 만남은 어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이 뻔뻔한 클래식, 펑펑한 클래식이잖아요. 네네. 처음에 클래식이 너무 좋은데 대중과 너무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사실 펀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클래식을 좀 즐겁게 전해주자 해서 개그를 넣어서 네.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요? 지금은 정말 한 10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저희만의 특색 있는 클래식 뻔뻔한 클래식. 네. 그래서 우리 정진욱 씨가 생긴 건 참 얌전하게 생겼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그 리허설 할 때 보니까 네, 네. 엄청 이렇게 털털하고 네. 뭐 이렇게 뭐 뭐라고 하지? 펀펀하세요. 네, 펀펀하신 것 같아. 재미나무쌍하고 펀펀하다는 말이 흥이 좀 있다고 좀 네, 흥이 넘치죠. 네. 자, 힘든 현실의 시민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주는 공연으로 사랑을 받으며 대전 아니 대한민국 네. 쭉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으로 네. 자 뻔뻔함을 알려주시는 정진욱.
정진옥 씨는 그 꽃길만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너무 훈훈한 네, 분위기. 저는 여기까지만 네. 더 해주시지.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정진옥 씨의 무대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박수 한번 네, 청해 볼까요? 사랑의 송송송 센터. 네, 자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네.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첫 사연은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이분은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라면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예전에 우리 그 라디오 프로그램 이문세 오빠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있잖아요. 있었죠. 네, 그곳에 엽서로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 몰래 이렇게 촘촘히 눌러 써서 보냈던
엽서를 쓰는 것처럼 네.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아, 네. 그때 있었다, 그죠? 네, 네, 그 기억이 나시나 봐요. 네네. 사연은요, 작년 11월 막내 아들이 해병으로 군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아직도 아이 같은데 해병대를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지금은 저 먼 백년도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면회도 못 가는데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군대 맞아요. 보내신 분들이 네. 갈 수가 아, 없어서 네. 너무 네. 많이 슬퍼들 하시는데 그렇죠. 마음들 졸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우리 아드님께서 편지를 보내왔다고 해요. 아, 좋으셨겠다. 네, 네. 걱정하는 엄마를 위해서요. 네. 엄마, 난 괜찮아요. 나라 잘 지키고 엄마한테 돌아갈게요. 와. 사랑해요 라고 편지를 아유,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야, 얼마나 야.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죠? 네. 만나지는 못해도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처럼 네.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저는 네. 아들을 군대 보내지도 않고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도 네. 이 사연을 지금 있는데 뭔가 그럼요. 이 사연 써주신 분이 뭉클하실 네. 것 같은 그게 네. 좀 느껴지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 아들에게 네. 힘내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김희진 씨의 네. 편지를 써요 곡을 신청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군대 네. 가면은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고 또 강요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네. 정진욱 씨도 아드님이 네. 저 지금 처음으로 군대에 가서 편지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네. 세 줄 왔어요. 세 줄. 네. 아, 감동받았어요.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실은 가장 솔직하고 네. 네. 가장 맞아요. 따뜻한 마음이 우러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되돌아가고 싶냐고 하면 네. 가장 고생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되돌아가고 싶다.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그래요. 다시 안 가고 싶다. 그러나요? 네. 가기 싫어요. 네. 자, 진짜로 군대는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군대는 우리가 이게 네. 분단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한번 지키고 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부모님한테 또 효도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배울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네. 한번 군대 갔다 그래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연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사연 써주신 분의 마음을 담아서 김희진 씨의 편지를 써요 들려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하고 분위기가 왠지 네 비슷하죠? 아, 참 좋다. 네. 기다리겠단 그 말이 와우 너무 고마워 말로는 못하고 함께 가겠단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말로는 못하고 편지를 써요 모두 참 깊은 밤에
말로는 못하고 편지를 네. 써요. 마음이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원래 이게 네. 말로 하려면 쑥스러우니까 편지로 네. 쓰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아, 네, 근데 맞아요. 글로 쓰는 게 네. 정말 그 마음이 가장 진해지는 거. 네. 네. 그 순간들도 아우, 함께하니까 참 좋네요. 네. 그래요. 네. 자, 다음 사연은요. 자, 이번 사연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로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정, 설에도 그리고 작년 추석에도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또 정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안부 전화만 하게 되는데 네. 참 너무 보고 싶다 친구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조카 사랑하는 모든 분들 네. 코로나 사태로 벌써 1년을 넘었네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자, 코로나 종식되고 우리 멋진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근데 이분이 네. 보니까 노래 그러니까 사연은 부모님 슬쩍 던져놓고 친구가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약간 보면 네. 술도 좀 같이 먹고 싶으시고 그런 마음도 그런 거예요,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서 이 친구분 그 신청곡이 네. 조승우 씨의 보고 싶다 친구야 이렇게 해서 나 같았으면은 네. 네. 어머님 그 아버님 노래를 불렀을 건데 하여튼 간에 네. 나도 우리 친구들 못 본 게 좀 많아요. 왜냐면은 네. 뭐 중학교 뭐 초등학교 이렇게 동창 모임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네. 못 하니까 그냥 SNS로 이렇게 네. 자리 있니? 응, 잘 있어. 야, 언제 술 한잔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참 이게 우리 방송이 또 15세 밑에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술 이게 못하겠고 음료수라도 네. 좀 마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요. 그 보고 싶다는 그 마음, 애달픈 마음이 그런 게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 내려놓으면 이 어려울 때 정말 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실어서 보고 싶다 친구야 이 노래 신청했을지도 네. 몰라요. 자, 우리 성호 씨 사랑하는 마음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친구분들 코로나 내려앉으면 많이들 보시고 좋은 취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내가 놀던 그때 그 시절 소꿉장난 하며 놀던 뒷동산 지금이 아주 작은 운동장에서 큰 희망을 품던 그 시절 돌아올 수 없어 꿈으로만 찾는다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 앞마당에 피어있는 민들레꽃 오랜만에 만나 그리웠던 추억의 우정이 돌아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 시절 보고 싶다 친구야. 네, 네, 빨리 힘든 날이 지나가고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봄은 어때요? 화사하고 아지랭이 피어나고 어? 좋은 기운만 가득 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좋은 기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그래? 그래요. 우리 이제 날마다 좋은 날 예, 믿고 예, 함께 예,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기다려보자고요. 네. 저에게도 사연이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노래도 부르면서 예쁜 옷 입고 멋지게 화장하고 친구들끼리 친목도 나누고 수다도 떨면서 젊어지는 에너지를 함께 만들어 왔는데요. 그동안에 또 했던 외국 여행, 제주도, 중국 여행 등 또 봉사활동을 다녔던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하루빨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연선 선생님에게 예, 힘을 좀 보태주는 예, 노래를 부탁하고 싶다고요. 항상 건강하시라고. 네, 자 우리 하이런 씨의 울지마를 신청해 주셨네요. 그래요. 네,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예, 사랑할수록 또 그리웠던 만큼 또 네. 울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제가 네. 울지마 네,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분다 울지만 비가 온다 울지만 살다 보면 가끔씩은 외롭고 쓸쓸해 외롭다고 울지만 쓸쓸하다 울지만 사랑을 해도 이별을 해도 그립고 허전해 그런 거야 끝없는 밤낭길 이제 다시 울지마 그래 울지마야죠 왜냐면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울면 안 돼 그런데 사랑한 만큼 또 울음도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나 요즘 네. 뭐야 이게 갱년기인가 봐. 왜요? 슬픈 네. 얘기하고. 그러면 뭐 힘든 네. 얘기하면 남자들이래요, 남자들이 진짜. 네. 나 점점 여성화 됐나? 와. 사랑의 멋있다. 마음을 또 어유, 눈물 짓고. 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나요? 이번 사연은 제가 읽어 볼게요. 제가. 네. 오, 네. 제 그래요. 네. 초대 손님으로 정진옥 단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신청해 봅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 계족산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황토길을 무상무념으로 걸으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오갔고 삶에 대해 자책하고 힘겨웠습니다. 그때 만난 뻔뻔한 클래식 숲속에서 전 치유를 받고 왔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았겠다. 네. 네. 정진옥 단장님과 네. 오페라단의 유쾌한 무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발판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네. 희망과 힐링과 uh-huh. 웃음을 uh-huh. 주는 정진옥 네. 단장님. 올해에도 무대에서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또 네. 노래하는 것 같아요. 신청곡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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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루소. 와. 카루소라고 네. 적어주셨네요. 네. 카루소? 네. 네. 카루소는 네. 그 성악가 이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노래도 잘하고 하는 성악가인데 네. 그 루치오 달라라는 가수가 이 성악가 카루소의 일생을 네. 네.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노래예요. 대부분 남자들이 부르는데 저는 이 노래 네. 너무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이 가사를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 너무 음악은요. 세계 공통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몰라도 음악에서 오는 그런 힐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을 끌어잡아당기는 네. 그렇죠. 말이요. 네. 네. 저도 참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가 사람들도 좋다고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박수로 네. 네. 청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부탁합니다. 유후.
아름다운 여신이 지금 지금 우리들에게서 네,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네. 아니 개족선 아직도 안 하나요? 문 아직 안 열었어요? 너무 아, 가보고 싶어요 진짜. 그래요. 네, 정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우 행복해 내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아니 그러나 저러나 우리 정진옥 원래는 그치 오페라 네. 쪽으로 소프라노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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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라노로 소프라노. 이렇게 노래를 하시던 분이 뭐 가수로 좀 나셨다고 나오셨다고 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멀티 디바. 그러게. 아니 그 순서가 딱이죠. 신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오, 네. 어, 네. 저희 뻔뻔한 네. 클래식이 이제 클래식을 네. 베이스로 네. 모든 장르 음악을 다 불렀어요. 네. 계속산에서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장르 음악은 다 아름답고 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네. 음악에 대한 편견도 없고 그냥 제 목소리 로 모든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네. 제 30년 넘게 노래를 했는데 네. 제 노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정말 사실은 사람들이 네.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올해 이제 코로나 이렇게 네. 조금 쉬면서 네. 그 대전 작곡가분 들이 이렇게 곡을 네. 좀 주셨는데 그래서 네. 제가 또 신곡을 내게 됐어요. 우리 지역 그 작곡가님 박홍순 네. 작사 작곡 네. 추억에 내리는 거리에서 하고요. 네. 또 이기숙 작곡가님의 그 좋아 좋아 이렇게 두 곡을 신곡을 냈고요. 앞으로 또 두 곡 신곡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어머, 좋겠다. 새로운 네. 도전을 하고 계신 거네요. 다음에 빨리 또 신곡 나오면 추천해 주세요. 오, 기대돼요. 그러면 네. 우리 코로나가 정진옥 가수님을 탄생하게 만들었네요. 그러네요. 좋으시겠다. 자, 그러면 우리 예 신곡을 한번 청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네. 그래요. 네, 박수 주세요. 요호! 좋아 좋아 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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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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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아 왜 이제 왔니 넌 내 스타일 나의 이상형 첫눈에 반했어 가슴에 담고 눈에 넣어도 보고 싶은 내 사랑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네. 어머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뭐 저희 방송이 날로날로 재밌어진다는 이야기 소문도 많이 있지만 네. 정말 저희들도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좀 더 많은 시간 이야기 나누고 싶고 네. 노래도 들어보고 싶은데 아쉽지만 우리 윤혜성 가수님 처음 오셨는데 오늘 네, 어떠셨어요? 네. 아, 네. 오늘 이곳에 와서요. 정말 네. 내일부터는 날마다 좋은 날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진욱 가수님은 네, 어떠셨어요? 저도 날마다 좋은 날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래요? 제가 네. 해줄게요. 날마다, 네. 달마다, 해마다 아, 좋은 날 아, 되십시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윤아 씨는요? 네, 네 저는 오늘 봄 특집, 새 봄 특집 우리 네. 두 가수님들 덕분에 아, 네. 저는 이 봄 물씬 느낄 수가 어허,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어떻게 많이 느끼셨죠? 네, 새해 봄 즐거운 날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윤병아 시인님의 이야기처럼 네. 우리 네, 이 봄에 오는 그 바지런함, 네, 그쵸. 봄에 꿈꿀 수 있는 거, 네, 맞아요. 네. 우리 봄에는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네. 새롭고 네, 우리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네. 그런 날들 또 저희들이 응원하면서 네, 네. 오늘은 우리 정진욱 씨의 예, 노래 그 네, 아모르 파티 부르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네, 좋은 노래 행복한 노래를 같이 오겠습니다. 네. 노래가 있는 곳에 행복이 노래가 있는 곳에 즐거움이 노래가 있는 곳에 날마다 좋은 날 실망하지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 알아